농협은 지난 2020년부터 농축산물 유통 혁신을 통해 100년 농협 구현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유통 대변화를 이끌고 있죠. 올해는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통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지난 13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조합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 유통혁신 온마음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. 농협은 유통혁신의 핵심 추진 동력인 한국형 농협체인 본부 구축을 통해 산지 중심의 생산 유통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입니다. 또한 도소매 조직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.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통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.